안녕하세요. 금명신당입니다. 꾸준한 관심과 사랑 항상 감사드립니다. 일단 우리가 초하루라는 개념은 어떤 달이 바뀌는 것을 말씀드려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음력과 양력이 그쵸. 있죠. 그래서 이제 양력은 다들 아시는 게 양력이고, 예. 그리고 음력은 그 양력의 큰 글씨 밑에 작은 글씨가 음력이에요. 그래서 초하루 정의는 이제 음력. 그 달이 바뀌면서 첫날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초하루가 될 때 달 모양이 어떻게 돼 있어요? 초승달. 초승달. 그죠? 초승달. 그리고 보름이 되면은 또 그렇죠. 해가 아, 달이 커지죠. 그래서 우리가 초하루 정성은 어떤 정성이냐면은 이제 한 달. 그러니까 1년이 아닌 한 달을 비는 거예요. 이제 한 달 동안 이분들이 무사히 넘어가시게 도와달라. 그리고 이 한 달 동안 별탈 없이 해달라. 이 한 달 동안 뭐 사고수라든지 어떤 관제수를 좀 막아달라.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저희 무속에서는 네. 그렇게 비는 거고요. 네. 절에서는 이제 부처님께 이제 제를 지내는 날인데 저희 무속에서 이 이제 초하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신도님들이 계시잖아요. 그분들을 가정가정 한 분 한 분씩 이제 빌어드리는 거예요. 그 한 달에 혹시나 이제 점을 치는 거죠. 무슨 일이 생기는지 또 혹시는 뭐 사고수가 생기는지 안 좋은 일이 생기는지 그런 거를 이제 또 점을 치면서 또 막아달라 하는 그런 개념에 그러니까 비는 개념이에요.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요. 상대방이 그러니까는 본인네들이 직접 빌지 못하는 걸 저희들이 대신해서 빌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. 어떻게 보면 대리인 역할을 하는 거죠. 그래서 만약에 이 가정에 이달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겠다. 안 그러면 어떤 또 안 좋은 수가 생기겠다. 그럼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한 달 한 달 그분들 또 잘못되지 마시라고 이제 비는 개념이 제일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1년이면 12달이고 그렇죠. 그 달에 윤달이 끼면은 13달이 되는 거예요. 365일 동안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12분기 그다음에 13분기를 이제 나눠서 한 달 한 달 비는 정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. 그러면 이게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맨날 왜 민감해? 그 선생님들 찾아뵈면은 구타라 강요를 많이 한다 이런 얘기들도 많잖아요. 네네. 예전에도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이 한 달 한 달 빌어 가는 게 조금 중요한 거죠. 굿도 중요하지만은 그렇죠. 이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을런지 모르겠지만 굿을 꼭 필요로 하는 집은 굿을 통해서 이 집의 문제점을 바로 잡는 거고요. 또 그런 것이 아니고 뭐 아 우리 애들이 그냥 편했으면 좋겠습니다. 내지는 뭐 우리 대주가 하시는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런 분들은 이제 저희가 한 달 한 달 그 초 발언을 해드리죠. 또 그렇게 또 우리가 빌어 나가는 방법이 있거든요. 그래서 굿은 굿대로, 치성은 치성대로, 초발언은 또 초발언대로 또 각가지만의 또 어떤 장점이 있고 특징이 있어요.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뭐, 예, 뭐 비싼 돈을 주고 큰일을 한다 그렇죠. 해서 그렇죠. 예, 그런 건 아닌 예, 거란 얘기죠.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거액의 굿은 그렇게 별로 중요치 않다 생각을 하거든요. 그거는 필요성 조금 못 느끼는 거죠. 손님들한테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거액의 굿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몇천에 뭐 몇억의 굿을 해가지고 우리 집에 액이 다 풀리냐, 액은 액살이 다 풀리냐 절대 아닙니다.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굿도 그렇고 치성도 초발언도 그렇고 정성이에요. 뭐든지 그분의 마음의 정성이고 또 이제 진행을 하는 저희들의 또 정성이고 정성이 들어가서 이게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성부를 이제 보게끔 만드는 건데 제일 좋은 건 또 초발언이 꾸준하잖아요. 꾸준하게 계속해서 또 저희가 명산 기도를 간다든지 산천마다 기도를 간다든지 계속 그분 내 가정 불을 밝혀주는 것이 그 공덕은 엄청난 공덕이에요. 초공량이 엄청난 공덕입니다. 그럼 제가 지금까지 선생님 이야기 들었을 때 네. 제가 느낀 거는 기본에만 좀 충실해도 성부를 좀 엄청나게 볼 수 있다. 있죠. 그러니까 뭐든지 그러니까는 거액을 들여서 한 방을 요구를 하시면 안 되고요. 신께도 그렇고 조상께도 그렇고 내가 뭐 이만큼 돈을 들였는데 이만큼 달라 내지는 이만큼 돈을 들여서 우리는 굿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무탈할 것이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. 뭐든지 꾸준히 그리고 또 작게 들인 치성이라도 작게 들인 정성이다 하더라도 내 마음의 무게 내 마음의 크기 그게 굉장히 더 중요한 겁니다.